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그루미네가 뭘 할까요? 이거 뭐 같아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이것은 자연수태예요. 자연이끼예요. 제가 어느 날 산행을, 가벼운 산행을 하다가 나무 그 자른 그 둥그런 한 50cm 직경은 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겨울이었는데 바짝 마른 상태에서 한 50g, 몇십 g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마른 상태로 거기 딱 그 밑둥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화초 키우는 욕심에 그걸 돌돌 말아서 차에 있는 종이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겨울 내 저기 백에 딱 저기 베란다 한쪽 구석에다 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벌레잡이가 조금 늘리고 싶어서 두 개 억지로 키우고 있는데 그걸 수태에 심으니까 제일 예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하초아이프님이나 저기 사천에 꽃을 내 친구님이나 보면 꽃 저기 수태에 심는 것이 참 잘 늘어나고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 수태를 막 팍팍 삶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뜨거운 물로 소독할까 하다가 얘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물에 넣으니까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이걸 어떻게 뜨거운 물로 데치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정수기 뜨거운 물로 한번 하다가 안 됐어. 아, 그냥 할래. 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정말 살았죠. 이거 보세요. 정말 그대로 살아있어요. 물에 불리니까 막 파릇파릇하니 또 이쁘기까지 한 거예요. 제 눈에는 이것도 이뻐 보여요. 그래서 서론이 참 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잡다구리한 수태, 조금 색깔도 안 좋죠. 오래된 수태는 불려서 아래쪽에 이렇게 깔았어요. 깔고 밑에, 물론 배수층 밑에 난석 한 벌 깔았습니다. 그 오래된 수태들 이런 거 이제 모아서 보죠. 완전히 이거는 B급입니다. B급. 그래서 밑에 깔고 이걸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소독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냥 락스 연한 락스를 타서 여기다 뿌렸습니다. 그냥 쓰기는 좀 그러더라고요. 요 벌레잡이 제비꽃에게도 미안하기도 하고 요거 두 주인공입니다. 얘들이 서론이 길었는데 얘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살짝이 소독 차원에서 여름에 막 곰팡이 피거나 했을 때 락스를 연하게 진짜 천분의 일 진짜 락스 뚜껑 있잖아요. 뚜껑에다가 한 뚜껑도 안 되게 그 스프레이에다가 타서 이렇게 뿌리면 곰팡이들 흔적 없이 사라지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해서 제가 그냥 여기다가 1차 소독 차원에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스프레이를 뿌리고 저 수태를 올리고 그 수태에다가 이 아이들을 심어 보겠습니다. 어머나 어떡해요. 이 수태만 봐도 이쁜 거 있죠.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다가 벌레잡이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잡이는 여기 탈탈 털어서 제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 이거 흙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둥둥 떠 있다시피 이렇게 있어요. 흙을 밑에 뭐 바크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어 있어요. 나무 껍데기 같은 거. 원래 얘들 뿌리가 엄청나게 약하더라고요. 제가 모라넨데스 키워보니까 오늘 뿌리를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제대로 볼 뿌리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 뭐 야자수 껍데기나 이런 껍데기 같아요. 완전 실뿌리죠. 여기 보이죠? 실뿌리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살짝 쿵 털어서 저기다가 살살 조심스럽게 이런 거 보면 뿌리가 너무 약해서 제가 참 만지기가 좀
그러네요. 밑에 야매로 막안 좋은 수태 깔았다고 얘들이 화내면 안 되는데. 더 적당히 털고. 아, 베란다가 좁아가지고 들었다가 놨다가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만 이러지. 이쪽 들었다가 이쪽에 옮겨놓고 또 이거 하다가 의자 위에 올려놨다가 좁은 베란다의 비애입니다. 그래도 동생네 정원에 가면 되는데 조금 자그마한 것들은 그냥 여기서 하고 좀큰 것들 분갈이 할 때는 동생네 정원으로 차에 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제가. 물에 팍팍 씻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냥 적당히 털고 심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당근 마켓에서 무더기로 사놨던. 괜찮죠? 당근 마켓에 이용하면 쓸만한 것들 많이 나와요. 살살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냥 뿌리를 그 속에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전문가님들이 보시면 또 뭐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얘들이 저도 한번 키워봤거든요. 근데 막 새끼 치고 막 그래가지고 분갈이를 봄에 분갈이를 했어요. 근데 막 이게 분지해서 잘라서 따로 떼서 심었는데 여름 지나면서 그게 큰 애들만 살고 애기들은 그렇게 물러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습한 것에 얘들이 습한 걸 좋아하지만 또 습한 통풍이 잘안 되거나 하면 또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 얼굴이 두 개를 분지를 하고 있네요, 이 아이는. 반가운데요. 또 물을 뭐 스프레이도 자주 해주고 또 영양 그 물비료도 스프레이에 타서 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처도 예쁘게 자연 수초까지 이렇게 세팅해서 해줬는데 잘 살겠죠? 잘 살길 바라봅니다. 이 아이도 얼굴이 두 개로 분출하고 있네요. 보여드릴까요? 그죠? 이게 아 제가 득템 했나요? 득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 아이가 습한 것을 좋아하면서도 또 너무 통풍이 안 되면 또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 열심히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긴 너무 예쁘죠? 사랑스럽죠? 요 꽃피면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